기독교 대한감리회 이슬람연구원이 올 한해 이슬람에 대한 실체 교육과 무슬림 선교를 위한 연구활동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기감 이슬람연구원은 오늘 서울연회 이용원 감독 주재로 총회를 열고 연회별 이슬람 대책 세미나를 추진하는 방안을 비롯한 2024년도 사업계획을 확정했습니다. 기감 이슬람연구원은 또 이슬람은 경계하되 무슬림은 사랑하라는 슬로건 아래 국내 무슬림 동향과 이주민 선교사역 실태를 조사하고 이슬람연구원 창립 10주년 기념 단행본을 제작하기로 했습니다.